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반도 남쪽 끝단 가야 땅에 단순히 외국인 3명이 이민 온게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세 집단이 가야 땅에 도래했다면 이들을 가야 땅으로 움직이게 만든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여 이 같은 인적인 흐름의 배경에는 경제적이나 정치적, 사회적 배경이 있다는 점은 당연할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가야 건국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먼저 그 이전의 동아시아 민족 대이동의 원인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김수로 석탈의 허황욱, 박허컷의 김할지 집단이 가야와 신라 땅에 도래한 역사적 의미를 이해하려면 가야와 신라 땅으로 끌어들인 원동력을 먼저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하여 그 원동력이란 직접적으로 동아시아 민족 대이동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민족 대이동이 발생하려면 크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인접한 민족들 간의 충돌과 정치적 경계 이완이라는 조건입니다. 이 민족들 간의 상호 충돌로 특정 집단이 기존 영역을 상실을 하고 거기에 이 집단의 이동을 가능케 할 정도로 정치적 경계가 이완되었을 때 민족 대이동의 발생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당시 세계 주요 지역에서 철기가 청동기를 대체할 수 있었던 데는 철기의 우수성이라는 요인 외에 다른 요인도 있었습니다. 이는 청동기의 재료인 구리나 주석에 비해 철기 재료인 철광석보다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여 재료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 청동기보다 철기가 아주 유리했던 측면입니다. 이는 인류가 최초로 철을 사용한 흔적은 고대 이집트 제4왕조의 유적에 발견됩니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철을 가열할 고온의 노가 개발되지 않았고, 따라서 철광석의 채집도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철기 문명이라고 할 만한 단계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철기 문명의 단서가 된 것은 목탄의 접목이었습니다. 철을 목탄과 접목을 시켜 가열하고 두드려 탄소와 화합시킴으로써 비로소 강인한 철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개발된 것은 기원전 15세기경이었습니다. 하여 오늘날 터키 지방에 해당되는 소아시아 서부 지역과 터키 이란 중간 지역인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이런 신기술이 처음 선보였던 것입니다. 이 신기술은 소아시아와 시리아 북부에서 활동한 히타이트족의 손을 거쳐 기원전 13세기경에는 세계 주요 지역에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필두로 12세기에는 이집트 지역과 기원전 10세기에는 인도 지역, 기원전 9세기에는 이탈리아와 유라시아 초원지대에 이 철기 문명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중국의 경우 춘추전국 시대에 철기 문명이 도입됩니다. 이러한 철기 문명이 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에 전파된 것은 이란계 유목 민족인 타이족의 공헌에 힘입은 바 크다는 것입니다. 이는 남부 러시아에서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지역을 무대로 동서양의 문화교류에 공헌한 타이족의 기동력이 없었다면 이 철기 문명의 보급은 그만큼 늦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여 이 철기 문명은 엄청난 환경 파괴적 괴력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는 기존 체제를 두드려 깨뜨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체제를 건설했던 것입니다. 또한 흥미롭게도 이 철기 문명을 보급한 쪽보다 철기 문명을 받아들인 쪽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는 유목 사회보다 농경 사회의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났던 것입니다. 이 철기 문명이 정도 차이는 있으나 유목 사회가 더 우위를 점했던 것입니다. 이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유목 사회보다 농경 사회에 더큰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는 농경 사회에서는 우수한 농기구를 만들어냄으로써 식량 생산의 증대를 가져왔고 국력 증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하여 농기구를 사용한 신경은 농업의 용이성과 식량 증대, 잉여 농산물 확보로 이어지면서 종래 시족 공동체 협업에서 가족 단위의 농경이 가능한 사회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 잉여 농산물 증대는 계급 분화의 촉진을 가져왔고 기존 협업의 등장은 국가 권력의 강화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국가 권력이 굳이 시족 공동체와 굳이 협력하지 않더라도 개인 가족의 접촉이 그만큼 더 용이해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국가와 개인 그리고 가족 중간에 있던 공동체가 무너짐으로써 국가 영향력이 그만큼 더 증대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철기 문명은 농경 사회를 더 불평등하게 하고 더 중앙 집권적인 새로운 사회로 탈바꿈시켰던 것이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사회적 환경 파괴적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이는 새로운 사회가 태동된 것입니다. 이 철기 문명이 등장함에 따라 사회 성격이 급속하게 바뀌었고 기존의 가치관이 몰락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는 점차 공동체 유대에서 이탈하기 시작하였고 서로 비슷한 농업 생산에서 심경이 도입되면서 빈부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공산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이었던 것입니다. 하여 공동체 해체에 따라 개인과 가족에게 성큼 다가온 국가 권력은 세상이 무서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의 개념이 나타나면서 기원전 6세기경에 세계 도처에서 새로운 이념을 제시하는 사상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까모니, 공자, 노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맹자, 장자 등의 사상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고전의 당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철기 문명이 보급되면서 새로운 문화현상이 나타나자 이를 통찰하고 해석해주는 새로운 철인들로 나타났고 철기 문명을 어느 정도 경험한 이후에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며 등장했던 것입니다. 하여 그들이 환영받은 것은 새로운 문명에 맞는 이념을 제시하였으며 동시에 대중의 공감을 얻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난공불락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 인류가 아직 철기 문명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 이 고전의 세기는 내적 준비, 즉 사상적 무장의 기간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내적 준비에 뒤이어 외적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강력한 집단이 등장을 하면서 주변 세력을 통합하려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 통합 활동이었습니다. 이러한 문명은 내부 사회적, 사상적 무장을 끝낸 동아시아는 외적 활동에 돌입했는데 바로 그 대표적으로 중원에서는 춘추시대가 끝나고 전개된 전국시대였던 것입니다. 하여 당시 전국 칠웅으로 대표되는 이 전국시대는 진나라와 한나라에 의해 통합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원 동북과 여동에서는 일찌감치 당군 조선이라는 국가가 자리하고 있었고 또한 북쪽 유목 지역에서는 신생 흉노 부족 연합 세력이 발흥합니다. 하여 이 통합 운동은 먼저 중원에서 나타났는데 이는 기원전 221년 진시 황제의 육국 중원 통일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진시 황제는 통일을 이룬 다음 흉노를 자극함으로써 북방 유목지대 통일이 가속화됐던 것입니다. 이는 이란계 스키타이족 등이 유라시아 초원의 서부와 시베리아 서부를 지배하고 있을 때 시베리아 동부에서 가장 위력을 떨친 세력은 투르크 몽골계 흉노였던 것입니다. 이 흉노는 오랜 옛날 훈육 또는 호라 불리다가 기원전 98세기경에는 흠륜이라 불리었으며 로마나 이란에서는 훈이라고도 불리게 된 민족입니다. 흉노니 훈육이니 흠륜이니 하는 표현은 한결같이 흠상궂은 인상을 풍긴다는 것인데 흉이나 노는 한눈에 봐도 안 좋은 글자이며 흉흉한 글자로 중원인들이 그들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렇게 흉흉한 집단을 상대로 전면전을 펼친 쪽은 바로 진나라였습니다.
이때 진시 황제는 중국을 완전히 통일한 여세를 몰아 기원전 221년 오르도스, 그러니까 지금의 중국 섬서 지역 일대 지방에 대한 팽창 정책을 시도합니다. 바로 이곳은 황하강이 불룩하게 튀어나온 지역으로 유목지대와 농경지대의 경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장악한 쪽이 동아시아 패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오르도스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흉노에 대하여 진나라는 장군 몽요무로 하여금 선제 공격을 시도하여 오르도스를 점령하고 흉노족을 700리 밖으로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여 이 농경지대에서 출현한 최초 통일제국이 유목민을 상대로 거둔 최초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항구적인 점령이 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하여 진나라는 내부적인 역량을 충분히 키우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팽창을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시 황제는 지방 세력을 충분히 제어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한 중앙 집권 정책을 시도하였고, 따라서 지방 세력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군현제였는데, 이는 전국을 36개 군으로 나누어 그 아래 현을 설치하여 군에는 군수, 현에는 현령을 두고 이들은 중앙 황제가 임명한 관료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황제가 지방까지 직접 손길이 미치도록 만든 제도였습니다. 하여 당시 지방 세력이 불만을 품었다는 것은 사기의 유방 봉기를 보면 유방이 폐연, 그러니까 강소성 서남부에서 폐공으로 추대되었다가 한수를 낀 관중 지방에 들어간 후에는 한왕으로 추대된 사실이나, 또는 황후 장상이 어찌 씨가 따로 있겠느냐라는 말로 유명한 진성과 오강이 옛 초나라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킬 때 초나라를 발전시킨다라는 의미의 장초라는 국명을 쓴 사실로 미뤄볼 때, 이는 진나라 중앙 집권 체제에 대해 반발하는 움직임이 지방 세력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흉노의 묵돌 선우는 흉노족 내부 단계를 도모하기 위해 아버지 두만 선우를 죽이고 흉노의 선우가 된 다음 대대적으로 진나라에 대한 역공을 펼치기 시작했던 인물입니다. 하여 당시 선우에 즉위한 묵돌은 동쪽의 동호를 격파하고 서쪽의 월지도를 점령하면서 동아시아 유목지대를 통일하여 강력한 대유목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중국의 진한 교체기를 이용하여 통일을 이룬 다음 중국 농경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을 시도하면서 약탈과 방화,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는 등 변경지역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으며, 전한 시기 한무제가 흉노 정벌 전쟁을 도모하기 전까지 중국 측의 조공을 받으며 우월적인 세력을 과시했던 것입니다. 이는 진나라 이후 중원을 재통일한 유방은 흉노족과 평성에서 40만 흉노군과 한나라 30만 병력이 대치를 하여 크게 일전을 벌입니다. 평성은 지금의 산서성 대동으로 북경에서 서쪽 방향으로 직진하면 만리장성과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 대동은 장성 안쪽에 있는 도시로 중국 최대 석굴 사원인 웅강 석굴이 있는 곳입니다. 이 전투에서 흉노 기병 40만은 유방의 30만 군을 백등산에 몰아놓고 포위를 했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유방은 흉노 선우인 묵돌의 부인에게 뇌물을 써서 묵돌의 마음을 돌려 겨우 살아나온 전쟁입니다. 이 조건은 한나라 공주를 시집 보내고 매년 막대한 조공은 물론 변경에 무역시장을 열어 매년 옷감과 음식 식량을 제공하기로 약조를 한 것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한나라 유방이 모든 요구 조건을 들어주고 항복한 것이나 침배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고조 때 형성된 흉노와 한나라 관계는 흉노가 우위를 점한 채 약 100여 년 정도 유지됐습니다. 이런 구도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한나라 제7대 황제인 무제의 등장 이후였습니다. 이는 한고조 이후
匈奴족에게 평화를 구걸해온 굴욕적인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한무제는 노예 출신인 위청과 곽거병 장군을 등용하여 匈노족에 대한 대대적인 압박을 재위기간 중 약 50년 동안 지속적으로 전개했던 것입니다. 이는 창업 초기 항고조의 부인 여태후의 독단으로 인해 초기에는 혼란을 거듭하였으나 제5대 문제와 6대 경제를 거치면서 문경지치를 이루었고 그리고 한무제의 경제정책 성공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여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추구한 것입니다. 이때 흉노족에 대한 한무제 공략은 성공적이었는데 이에 한나라 군사적 압박에 밀린 흉노족이 고비사막 너머로 근거지를 옮겨 장성 부근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 것입니다. 하여 한나라도 많이 지쳤고 양쪽은 모두 소강상태로 그러나 한나라는 흉노구도에서 한나라 흉노구도를 정착시킨 것만 해도 한나라 입장에서는 아주 대단한 성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강상태를 이용하여 한무제는 주변 정복에 나섰는데 이는 중국 남부와 베트남에 해당하는 남월과 중국 서남부에 해당하는 서남해를 평정한 데 이어 동북방에 애맥조선의 변방국인 위만조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남원의 9개군, 서남의 7개군, 위만 땅의 4개군 등 각 지역의 군이라는 행정 단위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때 설치한 군은 변군으로 중국 내지에 설치된 내군과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이는 징세와 징병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한나라의 법률도 강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군수를 파견하는 데 그치고 실질적인 통치는 토착 세력에게 맡겨야 했던 것입니다. 이 변경 세력을 무력화시킨 다음에 한무제는 흉노를 고립시키기 위한 작전에 돌입합니다. 하여 장관을 서익에 파견하여 대월지국과 오손, 대왕국 등과 동맹관계를 맺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여 이 지역은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 북부의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영토가 겹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하여 이들 나라들을 끌어들여 흉노를 양쪽에서 협공하겠다는 것이 한무제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제의 협공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반면에 한나라는 대신 중앙아시아와 연결되는 오아시스 비단길이라는 새로운 경로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길은 유라시아 대륙의 교통로인 초원길이 유목민족에 의해 장악된 상태에서 비단길의 개척은 농경민족이 유목민족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문화적 경로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크게 기여했던 것입니다. 이후에도 한나라는 정면 승부와 이간책을 구사하면서 흉노족의 힘을 서서히 약화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전환 시기에 이어 후한 시기에 흉노족의 분열을 이용하여 남흉노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북흉노에 영향력이 미치던 서역에 반초의 원정군을 파견하여 수차례 걸친 공략으로 흉노를 격파하여 서쪽으로 밀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하여 이들은 일명 훈족으로 서쪽으로 밀려나면서 동유럽 지역으로 침공에 들어가 자신들의 터전을 확보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한나라 주변 세력들이 분열 또는 멸망의 과정을 거치면서 각지의 지배층들이 세력을 이끌고 동아시아 각지로 흩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는 인간과 상품의 이동을 막던 강력한 정치 권력들이 붕괴가 되면서 그만큼 이동이 자유스러워진 측면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민족 대이동에서 가장 두드러진 양상은 바로 북방에서 남방으로 민족 이동이 두드러졌다는 사실입니다. 하여 이 시기에 천손 강림 유행의 건국 신화가 많이 등장하는 것은 천, 즉 북방으로부터 유목 민족이 대거 남하한 현상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는 유라시아 대륙의 최동단이자 한반도의 최남단인 가야 땅 역시 그러한 시대적인 흐름으로부터 예외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격변 속에서
가야 땅에서 세 외래 집단이 도래하였고 그중 두 집단이 토착 세력과 더불어 가야 문명의 건설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가야의 건국은 철기 문명의 등장과 연계된 일련의 인과관계가 낳은 역사적인 산물이라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